지금은 호단 날라예 세컨더리 스쿨로 가고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원래 이 학교가 번 세컨더리 스쿨이었는데 작년에 이름이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돼서 지금은 호단 날라예라는 학교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단 날라예 같은 경우는 위치가 클락 앤 더프린, 더프린 앤 클락의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번 세컨더리라고 불려질 때도 이제 유학생들에게 좀 많이 알려져 있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유학생들도 어느 정도 있는 학교고 플러스 로컬 캐네디언들도 이쪽 동네가 약간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자체는 번 지역에 있는 곳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한 학군을 자랑하는 동네, 그리고 또 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이라서 유학생들이 오신다면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권유해 드릴 수 있는 학교 중 하나예요. 욕교육청 산하의 학교이기 때문에 욕교육청으로 수속을 하면서 입학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주변 동네를 보시면 대부분 다 이렇게 하우스, 주택 위주로 되어 있는 동네에 이 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만약에 욕교육청을 신청한다라고 하면 욕교육청 신청하면 이 근교 학교 근교에 있는 홈스테이로 배정이 되어서 학생들은 통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집에서, 그러니까 홈스테이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뭐 홈스테이 위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2, 3km, 1, 2km 내외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가는 길은 지금 클락 길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앞에 보면 플라자가 있는데 거기에 스테이플스라고 하는 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문방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학용품 같은 파는, 오피스 용품 파는 그런 매장이 있고요. 그리고 그 플라자에 또 한인 식당이 하나 있어요. 한국 식당이 있어서 혹시나 한국 음식을 먹고 싶을 때 그 식당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기 앞에 하얀색 건물이 보이는데 거기가 바로 호단 날라의 예전 이름 번 세컨더리 스쿨입니다. 또 학교 주변에 바로 옆에 또 커뮤니티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 방과 후에 커뮤니티 센터에 있는 프로그램을 또 신청할 수 있고 거기서 또 주말 프로그램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학교 유학생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학교입니다. 지금 조금만 가면 이제 학교에 도착을 할 거고요. 학교 영상 찍으면서 또 주변 영상 찍으면서 또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왼쪽 하얀색 건물이 이제 호단 날라의 세컨더리 스쿨입니다. 주차하고 네, 학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가 호단 날라의 세컨더리 스쿨 앞입니다. 학교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다른 학교, 다른 고등학교들보다 보면 크게 차이점은 이제 건물이 높아요. 보통은 이제 2층 건물이 많은데 여기는 보면 밖에서 보니까 3층 건물이네요. 건물이고 이렇게 정문이 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약간 더 세련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호단 날라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유학생들도 예전부터 다녔던 학교이기 때문에 유학생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학교예요. 그런데 검색을 해보시면 번 세컨더리를 검색을 해야지 예전 정보들이 좀 나오고 이름이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호단 날라예라는 이름은 아직 생소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 여기 지역 계신 분들도 이름 바뀐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학교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플라자가 있어요. 여기 플라자에는 그 말씀드렸던 그 한 식당도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플스라고 하는 오피스 용품들 파는 곳, 그리고 달러라마, 한국 같으면 다이소 같은 거죠. 그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방과 후에 한식을 먹을 수도 있고 원하면 또 저기 피자가 있어서 피자도 먹을 수 있고 방과 후에 바로 접근성이 좋은 그런
플라자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 앞에 보면 또 커뮤니티 센터가 있어요. 더 프링클라 커뮤니티 센터인데 저기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도 있고요. 수영장도 있고 다양한 체육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학교 방과 후에 또 그런 다양한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면 저기에 꼬맹이들이, 아이들이 캠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름 캠프. 그리고 어저께 제가 잠깐 여기 학교를 들렸었는데 학교 내에서 초등학생들이 캠프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은 이렇게 학교들을 이용해서 커뮤니티 센터나 시에서 여름 캠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앞에는 테니스장에서 캠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캠프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여기 오른쪽에는 아이들이 공부를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여름 돌봄 교실 캠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학교 지금 햇볕이 좀 세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쭉 직진해서 가면 저기 학교 운동장이 보일 거예요. 트랙이랑 운동장이 보이고 여기 오른쪽은 학교 뒷부분입니다. 여름에는 정말 테니스 치는 분들이 토론토에도 많아진 것 같아요. 토론토에서도 로저스컵이라고 하는 테니스 그런 대회가, 국제 대회가 있어서 되게 요즘 테니스 인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도 요즘 테니스를 많이 치신다고 하는데 캐나다도 지금 테니스가 여름에는 상당한 붐입니다. 네. 이렇게. 여기를 쌓으면, 여기가 이제 학교 뒤편. 이고요. 여기, 학교 트랙이 보이고, 운동장이 보이고, 운동장 주변으로, 하우스들이, 이제 주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우스들이 있고 운동하는 꼬맹이도 있네요. 친구도 있네. 그래서 학교 트랙이 있고 축구 필드가 있고요. 저기 끝쪽에는 야구장도 보여요. 세컨더리 스쿨들은 정말 가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운동장이 넓어요. 넓은 이유가 학생 숫자가 또 보통 1000명 이상이기 때문에 1000명 내외로 운영이 되니까 그 학생들을 위한 이렇게 넓은 트랙, 넓은 운동장들이 보통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학교 뒤편 모습이고요. 학교 뒤편 모습이고 운동장 모습입니다. 운동장에는 갈매기가 있네요. 토론토는 갈매기가 있어요. 내륙에 있어서 없을 것 같은데 여기가 호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갈매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장과 저기 쪽에 보이는 곳이 이제 야구장입니다. 새삼 느끼는 거지만 정말 넓어요. 지금 운동장이 엄청 큽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앞에는 학교 주차장이 있고요. 있고 그리고 저기에 다시 학교 건물 모습입니다. 그래서 호단 날라의 세컨더리 스쿨 같은 경우에 랭킹이 높은 학교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AP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에요. 그래서 미국 대학을 생각하는 친구들한테 또 AP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는 프렌치 이머전 수업도 있어요. 프렌치 불어로 수업을 하는 거죠. 불어 몰입 교육으로 된 수업도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프렌치 이머전 수업으로 공부했던 친구들도 이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요즘 부모님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프렌치 이머전 학교로 보내는 게 좀 유행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아무래도 영어는 기본적으로 잘하면서 다 습득하게 되니까 프렌치, 불어도 같이 할 수 있다면
나중에 좀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나라가 캐나다다 보니까 프렌치 이머전 수업이 인기가 많습니다. 보통은 초등학교 입학 전 또는 이제 4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학교마다 그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 좀 다르고 프렌치 이머전으로 수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유학생들은 와서 프렌치 이머전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별로 없어요. 이유는 우선 영어가 많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프렌치로 수업하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유학생 케이스는 별로 없고 보통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태어난 친구들 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냈던 친구들이 많이 그렇게 프렌치 이머전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모습이고요. 그리고 호단 나열의 세컨더리 같은 경우에 스페셜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진로를 위한 다양한 스페셜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진학을 생각하는 친구들한테 나중에 이제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수업 그리고 플러스 대학을 진학을 위한 좀 스페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아까 영상을 시작했던 학교 앞이고요. 저기 주변에 있는 하우스들을 보여드리면 이쪽에 있는 하우스들은 대부분 다 뒷모습이 지금 보이는데 좀 큰 집들이 많은 것 같아요. 큰 집이 많고 보통 이런 집들이 요즘 시세로는 아마 20억 내외로 아마 책정되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요즘 토론토 집값이 보통 하우스들이 한 15억에서 20억 사이로 보통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학교 첫 영상 시작 학교 간판이고요. 이렇게 학교가 다시 정문입니다. 수업 시작은 보통 9시에 시작해서 3시 15분에 마치는 걸로 지금 타임 테이블이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다 보니까 수업 스케줄은 다 아이들 클래스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욕교육청 호단 날라의 원 세컨더리로 진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에듀케이션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